초대 손님 이름 호시 세븐틴의 호랑이 안무 단장. 제가 얼음을 아니, 호칭은 편하게 하셔도 돼요. 그러니까 꼭 선배님이라고 말씀 안 하셔도 되고 형이라고. 네,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. 저는 제가 존대하는 게 편해가지고 제가 불편해서 존대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다 존대를 해가지고 그렇습니다. 편하게 드세요, 편하게. 네. 안 돌려도 돼요. 우리 2년밖에 차이 안 나지 않아요? 맞아요, 맞아요. 그렇긴 한데 그래도 뭔가 다가가기가 오늘부터 친해지면 되죠. 아,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무래도 선배님들 덕분에 미국 활동이 많이 수월해지고. 아유, 그게 왜 우리 덕분이에요. 세븐틴이 잘해서 간 거지. 저희가 이렇게 뭘 이렇게 했다고는 생각 안 해요. 그냥. 아니에요. 이건 생각하셔야 돼요. 진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사실 이 K-POP 시장도 미국까지 이제 갈 수 있었던 역할은 누가 봐도 선배님들께서 해주셨기 때문에. 뭘 우리가 하거나 이랬던 건 아니니까. 우리가 뭐 문만 연 수준인 거고. 그게 그 문 연계 그 수준이 너무 이상해요. 아닙니다. 진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고맙네요. 그러니까 시상식 무대 가면은 선배님들이 사실 그 댄서들 많이 세워서 그 네. 그림 엄청 화려하게 만들고 이런 네. 거에 거의 시초였잖아요. 네. 근데 요즘에 다 그렇게 해요. 그렇다고 하더라고. 나 이번 시상식 다 봤어요. 저도 완전 다 보고 심지어 몇 개 나갔는데 네. 저희도 안 그럴 수가 없겠더라고. 저희도 댄서분들 많이 데리고 가고. 기대치가 너무 높으니까 K-POP에 대한. 죄송한데 저희가 K-POP에 너무 안 좋은 일 좀 많이 했어요. 왜냐면 유튜브 뭐 방탄밤 같은 거 있을 네, 거 아니에요. 저희도 맞아요. 죄송합니다. 저희가 먼저 했습니다. 맞아. 오늘의 방탄이 해가지고 이제 뭐 스케줄 끝나면 또 단체 사진 올려야 되고. 맞아. 저, 죄송합니다. 근데 그래도 진짜 지금 데뷔한 팀들이랑 저희까지도 영향을 정말 많이 받고 있어요. 진짜로요. 너무 미안한 진짜. 마음뿐이에요. 진짜. 근데 진짜 시상식 무대 보면은 좀 미안해야 되긴 해요. 형. 죄송합니다. 열심히 모든 팀들이 이제 다 이렇게 아 근데 진짜 저는 어쨌든 이 세븐틴이라는 이 친구들이 얼마나 잘하는지를 저희는 항상 매년 봤으니까 이 데뷔 때부터 쭉 본 거잖아요. 와 정말 저렇게 잘하는 친구들이 나오는구나 라고 정말 감탄하면서 멤버들끼리 봤던 그런 팀이었거든요. 아, 저 친구들 정말 고생을 많이 해서 저렇게 무대를 할 수 있는 거구나. 아니, 난 처음 봤을 때 난 세븐틴 잘 될 줄 알았어요. 근데 무대하는 거 보면 다른 애들 있잖아요. 네. 그리고 눈이 아직까지 살아있다 이런 친구도 있잖아요. 네. 저는 세븐틴은 그랬어요.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. 타고난 천재를 또 되게 멋있겠지. 근데 정말 같이 연습하면서 그게 무대로 딱 표현되는 것들 있죠. 눈이 막 돌아있어, 무대 보면. 그런 사람들이 나는 너무 멋있더라고. 저희도 마찬가지였겠죠. 맞아요. 그러셨어요. 그러면서 막 이렇게 했겠지. 내가 팬이라면 그런 욕심 있는 가수들한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 같아요. 그래서 나 너무 멋있더라고. 아, 무대들 보면. 사실 저희도 선배님들처럼 진짜 최고가 되고 싶어요. 근데 아 이미 최고인데. 아니 진짜 최고라고 생각 전혀 안 하고 있고 최고가 못 되더라도 최선을 다해보고 싶어요. 이게 연습이 진행되려면은 일단 완성도가 있어야 되는데 할 때 제대로 하면은 금방 가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좀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. 되게 최선을 다하고. 저희도 그런 과정이 있었고 지금도 그러거든요. 이제 왜냐면 스케줄이 이제 각자 스케줄로 나눠지니까. 근데 결국에는 좋은 무대를 하겠다는 마음은 똑같아가지고 네. 될 것 같은데.